안녕하세요. 다작파디입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미니가 싹다 떴죠. 그래서 기무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니는 이제 종류로 다 하나씩 있네요. 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 풀광했는데? 예. 잠시만. 제가 왜 저기 있지? 아무튼. 이제 덱을 슬슬 이제 클던 덱을 한번 짜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모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인벤을 비워야 돼요. 야, 어딨냐? 몽미니, 나와주세요. 멜로우 괜히 뽑았네. 저 멜로우 어디다 쓰는 거야? 지금 비단 멜로우 저거 싹다 뽑았는데, 저싹 까는인데 지금. 빗솔라도 키워야 될 거, 키울 것만큼. 나는 갈고. 이제 무주석은 이제 뭐 만들기 힘들죠? 얘도 레벨업 구매한다면 이게 또 이걸 살수 있구나. 슬라임을 삽시다. 슬라임 기묘기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보자. 슈퍼택 슈퍼택 젠장 이것도 8개 묶겠죠. 피해는 좋다는데 뭐 피해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아요. 딴 데다 막 껴놔서 그렇지. 크, 그 쌍으로 끼면 다 죽여버리네 그냥. 무적 한 무적이야. 일단 마룡은 이거는 작별로 빼놔야겠네요. 스킬적 한게 있나? 이거 스킬작 한것 같은데? 솔직히 제 스킬작 괜히 한것 같아요. 불솔라가 있어서 물론 이제 생방각 보려고 한 거지만 일단 마룡 뭔데 나 이제 얘들 인벤 비워야 돼. 아, 일단은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불큐도 이거는 아무래도 강화제를 쓰는 것 같고요. 불솔라도 강화재료로 써야죠 이거. 근데 이제 강화 재료로 쓸수 있는 것들, 뭐 솔라 같은 거는 이제 강화 재료로 쓰면 좋고, 뭐 이렇게 뭐 요런 애들은 이제 그냥 재료로 써야죠. 특성 재료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모르겠는데. 특성. 진짜 토템 광고 너무 아쉽다 진짜. 어떻게 득자를 해야지? 조언은 들었는데 솔직히 막막하게 합니다. 너무 개 많아가지고. 순둥군도 갈고 이제는 사성 니아 갈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잘해 소문이 날까? 순둥군도 물순둥 키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있다. 이걸 다 비워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냥. 일단은 좀 매겨야 될것 같은데요. 매겨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레이디 같은 거는 미리 갈고요. 레이디는 이제 많이 키우니까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레이디는 이제 푹 키울 것 같아가지고 스킬작은 거의 다 끝났네요. 진짜 많이 됐다. 이거 안 됐나? 됐네. 이것도 됐고 얘도 됐고 갈기만 하면 되네. 이제 레이디만 모으면은 삼성 굳이 모을 게 없거든요. 태엽도 거의 싹다 풀광 가능할 정도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몇천 명에 좀만 더 뽑으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꽉 찼네. 물레이디가 좀 많이 떴나 봐요. 탈 재료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리티 혹시 모르니까 좀 갈아놓자. 그래서 지금 일단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거뭐 재료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핫해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깎고 있고요. 얘도 꽉 찼네.
준비는 오지겠어요. 뭐 이 정도면 됐고. 아 리튀오 또 있나? 리튀오는 미리 좀 갑시다. 리튀오는 일단 공속이 핫하긴 해서 진짜 미트라랑 같이 하면 미쳐 날뛸걸요. 암석성도 좀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위치도 좀 모아놓고 이제 속성 이제는 시작합시다. 자 이제 슬슬 애들을 강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써야죠. 레벨업 하고. 아 누구를 할까. 우리 땅태엽 어딨냐. 땅태엽 아 물태엽 특성 강하다. 태엽들 이제 미라가 떠가지고 굳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물태엽은 이제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 미라도 있지. 물 일단은 물 아이리스가 있으니까 저한테 일단 불속성 태엽부터 갈까. 마저 찍을게요. 근데 황금들이 제일 싸거든요. 사상만 해도 수십개 들었는데 그 열밖에 안 들어서. 그 앞으로 찍었네. 와, 물도 진짜 쫙쫙 날라간다. 일단은 적중 증가, 치명 회피 효과 좋아. 얘는 치명 회피가 좋아. 근데 적중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치명 회피 찍고 싶은데 왜냐면 콜로세움 아니지만 이제 고탁 봐야 되니까 일단 생명력 증가도 찍어주고 이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일반 피해량 콜로세움은 쓸모가 없죠. 태엽은 그리고 공격력 증가 깡공. 오케이 또 누구로 한다. 땅태엽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땅태엽 뭐 덜 찍은 애 있으면 그래도 하고 쭉쭉 찍겠습니다. 와 골드 이거 열겠는 게 아니었네. 슬슬 테이블 마스 결제하는 거 절반만 해도 여기는 풍족한데. 응. 좀 질러야 되나? 너무 안 들리긴 했어요 최근에. 아 근데 시탑 깨서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깨고 싶어가지고 자 찍어주고 고탑 가면은 이게 회피가 오지거든요. 아 시탑 죄송해요. 아 포즈를 심어가 좋겠다. 심으차군. 얘는 눈이 워낙 똥이어가지고 지금 들기 약한 거예요. 눈 세팅 같이 해줘야 돼요 저거. 물속성은 그냥 키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맞아 키워두자. 안 쓰는데 무슨 뭐야? 강화가 많은 거 있으면 그냥 하는 거죠. 특성 강화. 특성 강화. 땅위치 땅위치는 좀 하고 싶은데 6개라 이거 애매한데? 이거 3개 풀로 안되는데? 마지막 스킬 뭔데 이거? 풀타임 스킬 발동력 감소? 나쁘지 않네요. 효과 적중도 나쁘지 않고 효과 적중이 땡이긴 한데 이거 효과 저항은 필요 없고 회피 얘는 나중에 찍읍시다. 안 땡겨가지고 덜 찍은 적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힐러를 미리 찍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얘네들 야 아 육성 말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 죄인가? 네 이걸 레이디 미리 안 키우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특성 강화는 제한이 좀 있네요. 꼼수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된다, 씨. 꼼수 쌉 가능. 안 되네. 무조건 60 찍어야 되네요. 꼼수 질란다, 안 되네요. 쳇! 니가 그렇게 싸우면 잘해? 옥당으로 떠. 죄송합니다. 빗속성도 미트라 있고 태엽 맞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빗속성이 특히 지금 아니면 하기 힘들긴 해서 저게 빗속성이 쌓여야 되는 거라. 암속성 이미 썼고 빗속성 몇 개만 다시 보완 될 것 같은데. 네 개만 미라고. 빗속이 없네. 빗속성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엽은 그럼 해야지. 사성은 제가 지금 왜 안하냐면 보시면 아시겠죠. 거의 전설급 비등하게 들어요. 전설이 50개였는데 지금 40개라. 예, 영웅급만 이제 그 희귀급인가? 아무튼 이런 것들만 하기 편합니다. 희귀급이 조금 하기 쉽고 영웅급만 돼도 좀 조심해야 돼가지고 4개가 필요하다고? 저 로루스는 두렵게 안 뜨네. 비달 몇 개 없네. 못 뜰래. 이럴 줄 알았지? 3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썸머샤인 하나 둘 뭐 피 같은 돈 셋 작은 태엽 풀, 뭐 풀로 해주십니다. 태엽 손 이젠 태엽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물 갔거든요. 이 몇몇 필요한 데만 필요하지. 굳이 있으면 안 써도 되는 딜러 풀더 위에 아니면 잘 안 쓰고. 아, 시카드에서는 역속성이 있는 거에서만 쓸 것 같고. 두 마리 더 할 수 있는데 레이디 드래곤 하면 딱인데 지금 레이디가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지 않고. 렘곤 렘곤도 나쁘지 않긴 한데 불 렘곤을 좀 탱커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대체가 할게 이제 빛파로만 나와도 갖다 버릴 거지만. 아 뭐하지. 빛레이디 해줄까. 빛레이디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힐량 레벨은 미리 좀 할걸. 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땅 위치까지만 하고. 땅 위치는 어차피 이거 하나 찍으려고 했었어요. 야 개사기긴 해서. 나머지는 그냥 재료를 써서 빨리 빌겠습니다. 사성들이 문제긴 할텐데. 이렇게 해서 스킬 요거 찍어주고. 이 체력 증가 없는 게 아쉬워. 효과적죠. 크리티컬이 필요 없죠. 그리고 스킬 풀타임 검사. 오케이 연명 확인. 자 그럼 일단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은 미라군 같은 거 할게요. 이건 사공 있어서. 시작도 다 해놨구나. 불속성도 있고 불속성도 있고 없는 거는 딱 그거네.
암속상. 암속상들이 몇 개만 모으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재료도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 있군요. 다크베인도 지금 이제 두 개만 더 모으면 되고요. 거의 안민이죠. 오, 이거면 됐네. 다 모았네. 암미라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모으면 되고. 솔직히 이거랑 암닭 뺐으면은 뭐 아래도 충분하고 이제 클더는 거의 싹 다 준비했어요. 솔직히 내가 땅 미니 이거 그러니까 쌍 미니랑 닭배 있는 땅 속성 분석성은 얘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쓸모가 없어요. 물 속성만 하면 얘는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물 속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불미니랑 불닭배가 있어가지고 얘를 넣을 자리가 없어요. 얘가 이제 아래쪽 필던 때리는 거라. 땅 속성 적 1.5배. 보스에게 2.5배 데미지. 파괴의 철퇴. 개멋있어. 짜자자자잔. 짜라란. 이제 보스한테 쓰니까 이제 고탑에 쓰기도 좋죠. 시탑이나. 이제 슬슬 비워야겠네. 레벨업 할 거, 물 속성이 내가 미니 하나니까 이거 키워야 되니까 이것도 올립시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야 이제 인벤 터져서 이러는 거고. 이 칸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자라. 제가 이제 뭐 사성들도 이제 슬슬 아모르작 하고 하면 이제 좀 열렬해질 텐데 아직 그 전이라. 다 썼네. 그냥 매겨. 속성 안 따지고 얘 레벨업 하려고 하는 거죠. 승급하려고. 제발 대성공! 개뿔. 됐다. 승급해야잖아요. 재료가 별로 없네. 이렇고 좋습니다. 이제 슬슬 많이 비워졌죠. 또 한번 비워야겠네요. 땅미니 땅답해 필요 없고. 원래는 저거 미라 키우니가 이제 땅미니가 없어서 키운 건데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불속성에서 매깁시다. 야 그래도 모자라 자리가. 오씨 빨리 조합도 해버려야지. 조합합시다. 그냥 조합할 게 있거든요. 대헷. 네.